나왔어. 그 다음. 하나, 둘, 셋. 헤어질 때 가장 쓰기. 그래, 고생했다. 근데 2만 원 여자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2시 20분이고요. 오랜만에 등산버스 타고 지리산 바래봉에 갑니다. 그럼 서둘러서 가볼게요. 고고! 등산버스를 타기 위해 사당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리산에는 정말 많은 코스가 있는데 겨울에는 오늘 가는 바래봉이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아닐까 싶어요. 또 2월부터 4월은 산불 조심 기간으로 많은 코스들이 통제되는데 이곳은 통제되지 않아 제약 없이 방문이 가능해요. 아주 여유롭게 사당역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확실히 많이 따스워졌어요. 저는 이제 용산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여기 주차장은 되게 넓은데 오늘 평일이라 굉장히 한가한 편입니다. 화장실이 여기에도 있고 등산로 가는 길에도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굳이 미리 안 들리셔도 될 것 같고 또 여기는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 순금이네 식당 이곳이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요 뒤에 카페가 있긴 한데 카페랑 요 식당 말고 뭐 편의점이나 편의시설은 많이 없는 편이라서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편의점이 하나도 없나? 저런 거 있는 거 있지 않을까? 리조트인가? 아, 좀 걸어야 된다. 1.5km 거리에 편의점 하나 있고 아. 주변에 뭐가 없어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주차를 마치고서는 이렇게 포장도로를 좀 쭉 올라오고요. 바래봉 표지판을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래봉은 3대 철주 군락지 중 하나인데 봄에 오면 초입부터 모두 분홍빛으로 가득하다고 해요. 산행 메이트 민경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레깅스 입고 욕을 많이 먹어서 오늘은 바지를 입고 왔어요. 나 레깅스 입고 막 욕 먹었어. 아, 너 몰랐어? 근데 못 보던 바지인데? 이것은 아버지 바지인가? 어머, 아버지 바지가 맞니? 어머. 그래서 근데 되게 예쁘다. 아빠 바지가 맞아서 좀 충격적이었어. 핏이 되게 좋은데? 그치. 나 요새 남자 바지 엉덩이가 과해 보이지 않으려면 남자 바지 입어야 돼. 와, 부럽다. 오늘 등산러로서 합격 착장. 지리산 그때는 어쨌든 주봉을 찍긴 했는데 그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거든요. 정말 감사한 지리산. 이번에는 바래봉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산 주차장에서 바래봉 삼거리를 지나서 바래봉에 들렸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팔랑치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를 해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용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바래봉 삼거리에서 바래봉을 들렸다가 다시 원점 회귀해서 용산 주차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높은 코스는 아니라서 꽤나 수월하게 올 수 있는 코스 중에 하나고 주봉 최단 코스가 아니면 항상 1박을 했었는데 여기는 등산버스로 당일로 이렇게 올 수 있어가지고 좀 쉬운 코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것 같고요. 초입은 계속 이렇게 평지가 이어져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평지야? 그러네, 평평하진 않네. 살짝의 오르막길. 진짜 좋다. 이 바래봉 근처가 원래 70년대에는 목장이었다고 해요. 그 호주에서 들여온 면양을 그 근처에서 키웠는데 보통 철쭉이 유명한 산이나 뭐 억새가 유명한 산들은 목장이었던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3대 철쭉 군락지 중 하나인데 제가 지난번에 영락상을 올렸던 황매산도 철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도 똑같거든요. 거기도 원래는 목장이었다가 지금은 그런 관광지가 된 건데 여기도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고요. 청고지 이상의 산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진짜 와 평원 같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방 새로 샀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찰떡이에요. 그치? 어제 아울렛 갔는데 50% 세일이더라고. 그것도 못 참지. 또 이제 시즌 끝나가지고 패딩도 샀는데 패딩은 베이지색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가방을 멜까 패딩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뻐요. 40분 경과했고요. 여기서 올라와서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넓직하고 평평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길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부터 힘들어지는 것인가? 끄부!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어. 근데 그럼 난리 날 듯. 거기? 아, 하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돼. 어, 좋다. 나는 이 짐 중간에 맡기고 가볍고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다 하면 난 그 보관하면 한 3만원? 3만원? 어. 왜냐면 나는 보통 산행을 하면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어깨가 아파. 3만원은 근데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한 5천원? 만원 이 정도가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대피소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 너무 좋겠어. 무거우니까. 맞아. 안 챙기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분실하면 산 다시 타야. 아, 그리고서 그거 바자회 여는 거야. 그리고 남은 돈은 국립공원에서 사용하고. 화나네,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생각보다 그 처리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들었거든. 아, 그렇게 고가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그냥 그럼 그냥 우리가 상체 근육을 길러서 그냥 하는 걸로 들고 다니는 걸로. 군말 없이 길 잘 닦여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긴 해. 그건 맞지. 너랑 같은 그 한백산 맞나? 어. 거기가 1등인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 약간 태백산 느낌 나지 않아? 좀 그런 거 같아. 근데 태백산보다 뭐랄까 비옥해 보인다, 땅이. 산이 쉽지 않네. 어, 그렇네. 초반부터 계속 경사가 있는데 또 도로는 되게 넓어가지고 오면서 계속 눈썰매 금지라고 써있는데 왠지 알 것 같아. 진짜 눈썰매 타기 좋은 땅 평평하고 널찍하고 눈 수북한. 너무 좋아. 그래도 국립공원에서는 금지입니다. 국립공원 아니면은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백패킹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해서 잡혀가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그치. 아, 끝나지 않은 경사. 계속 이런 길인 거겠죠? 발해봉부터 쉬워지는 거니까 사실은 일단 정상까지는 힘들다. 이제 이거 바꿔야 돼. 이제 120세 시대거든요. 100세까지 사신 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120세를 향해 가야 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20살까지 건강하게. 어, 그래. 10분만 쉬자. 딱 10분이에요. 배고파. 맛있다. 맛있어? 버터 뭐시기 맛있던데? 버터 갈릭맛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 너무 산에서 라면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뭘 먹지? 막 고민을 했는데 먹을 만한 게 진짜 많지 않아. 그 라면을 이길 만한 편하면서 맛있는 게 이건 진짜 쉽지 않지.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코코아랑 율무차도 챙겨왔습니다. 아, 그리고 추울 때 땀 흘리고 먹는 라면은 이길 수가 없어. 피에서 나트륨이 도는 듯한 그런 맛이야. 이제 밑에까지 뛰어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진 눈감이네. 네. 갑시다. 좀 먹으니까 에너지가 아주 살아났어. 그리고 확실히 좀 쉬니까 엄청 추워지네. 패딩 챙기기 잘했어. 패딩 진짜 챙겨야 돼. 이제 발해봉까지 3분의 2 지점 지나고요. 가볼게요. 지금 2시간째 산행 중이고요. 소신 발언으로 코스는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길이라서 올라가는 길이 엄청 그렇게 재밌는 길은 아닌데 눈이 수북히 쌓였을 때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눈 쌓였으면 진짜 예뻤겠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예쁜 그치? 약간 너무 예쁜데? 헝. 텔레토비 동산. 좀 춥겠는데 애들? 텔레토비들? 텔레토비 레이아드 잘하세요.
너무 예쁜데? 완전 유럽 크리스마스 같아. Do you wanna be the snowman? 그 다음 그 다음 다다다다다 아니야? 나나나나나나 나 한국어판으로밖에 몰라. 우리 예전엔 친했는데 이제 나냐. 그래서 속상해. 너무 예쁘다. 오케이 빠이. 여기는 2시간 동안 전망이 많이 없다가 2시간 이후부터 바레봉 가는 길이 진짜 너무 멋있네요. 아까 재미없다고 한번 취소하시나요? 취소요. 바레봉 취소합니다. 추천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어, 진짜 목장 같아. 마시멜로 동산이에요. 냠냠. 마시멜로 동산이에요. 냠냠. 너무 예뻐. 이거 해발고도가 높은 산들은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더 멋있습니다. 정상을 앞두고는 계단이 등장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뷰 한번 돌아봐봐. 와. 이게 지리산이다. 지렸다라고 하려다가 너무 진짜 옛날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싫어했는데. 근데 유행을 하는 건 무서워. 그래, 어쩔 수 없긴 해. 이걸 보려고 앞에 5km를 지루하지만 고생했던 게 과언이 아니다. 진가를 보여주네요. 와, 너무 멋있다. 오늘 날이 맑아서 눈이 좀 녹아서 아쉬웠는데 오히려 올라오니까 시야가 확 트여서 너무 전망이 선명해요. 아, 양날의 검이다. 늘 느낍니다. 장점이자 단점이고 단점이자 장점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럼. 다 다른 것 같아. 눈이 없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한 날 눈이 쌓인 지리산에 왔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눈 녹는 지리산 언제 보니까. 그래. 반야봉, 노고단, 그리고 저기 천왕봉. 고등산도 보이고 내장산, 모악산. 멀리 오긴 했다. 제가 지리산 봉우리는 천왕봉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반야봉 가보고 오늘 이거 세 번째 봉우리인데 여기가 해발이 1200m 정도인데 주변에 천왕봉이 뭐 1900, 반야봉이 1500 높은 해발고도의 산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능선들이 펼쳐지는데 실제로는 낮지 않다는 거. 약간 이 정상을 앞두고 이 길은 좀 소백산 느낌도 나고. 뭐지? 거기 원래 방송 하나 있는 거. 올라올 때는 태백산 느낌도 나고 철쭉 필 때 다시 와봐야겠다. 봉이 너무 귀여워. 아래봉 도착. 여기까지는 약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됐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천왕봉, 바레봉 이 정상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하늘 저거 보여? 너무 예쁘다. 저 하늘 저 색깔이 지금 이렇게 층천 나눠져 있잖아. 저 뒤에서 찍으면 약간 바레봉 위에 있는 것처럼 찍히더라고. 그렇게 많이 찍더라고. 딱 이 정상석 뒤에 여기에 올라가면 너무 귀여워. 응,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만세.
정상 주변에 쉴 공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데크 밖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국립공원 생태 보호를 위해서 정해진 탐방로에만 머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도 사람이 꽤나 많아서 라면을 먹지 않고 왔어요. 간단히 라면 먹고 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신박한 메뉴를 찾다가 신박한 라면. 오! 신박하지? 짜장본봉. 아, 얘는 물을 안 버려도 되더라고. 아, 맛있겠다. 짜장본봉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건 국물이 남잖아. 근데 산에 좀 국물 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국물이 없잖아. 그래도 명색의 지리산이고 사실 긴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다. 태백산 그 유일사 코스로 올라갈 때 그 최단 코스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웬만큼 산행하신 분들은 정말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코스가 아닐까 싶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국물 있는 라면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생각해보니까 그 국물 먹고 캬 이걸 못하네. 이거 이걸로 하시면 돼요. 도시락으로. 그래야 맞다. 만 원도 안 하는 12,000원으로 행복할 수 있어. 천 원의 행복이다. 그것도 한 원이야? 아닌가? 몰라. 생각보다 비싸지. 그래? 보통. 국물을 안 드시면 이게 라면이 아니죠. 와. 와. 야, 표정이 달라져. 와. 여러분, 짜장범벅. 아, 역시 국물이네. 어우. 막 어른들이 뜨거운 거 먹고서 막 시원하다 이러면 아빠 뜨거운데 왜 시원해?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 몸을 그냥 지져버리는 시원함. 이 땅 혈관을 딱 시원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슬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냈어. 완뚝. 완뚝. 하나 다 먹은 거 인증. 도시락 다 먹은 거 인증. 와, 나 이 라면 국물 오랜만에 다 먹어. 아니, 보통은 남으면 보온병에 가져가는데. 끌고. 아니, 너무 요란해요. 아니, 뭐 어떻게 얌전히 가져갔니? 원래는 팔랑치 부근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회귀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큼 찍다 보니까 바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버스의 장점은 이렇게 먼 산도 당일 산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특히 겨울 산행은 뜻대로 되지 않고 도로 통제도 진짜 많이 되고 탐방로 통제도 진짜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싹 걱정되는 마음에 부담감이 계속 생기는데, 등산버스는 확실히 알아서 해주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보통 등산버스들이 다 B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시간에 쫓겨야 되는 거는 확실히 단점이긴 하지만, 지리산 솔직히 기차 타고 와도 남원역에서 또 한참을 와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산행인데 등산버스를 타고 오니까 편하긴 합니다. 다음에 한번 철쭉 필 때 4월에 다시 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이게 지리산 중에 낮은 고물이라고 해도 지리산은 지리산이다. 어? 끝에 완전 뒷심이 강한 산. 오! 너무 좋아! 지금 이제 4시고요. 하산을 마쳤습니다.
한 4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팔랑치를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리봉까지 산행 너무 좋았고요. 생각보다 정말 쉬운 코스였습니다. 길이 거의 똑같고 뭔가 계단이나 돌, 바위 이런 게 없어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라 추천드리고요. 철쭉 필 때 오면 또 새로운 멋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로 가볼게요. 얍! 아니 표정이 진짜 웃긴데. 등산보다 힘들어. 좀 더 익혀야겠다. 오, 좀 잘 살렸는데 갑자기? 요령을 터득했어?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설명해줘, 뭐 받았는지. 그게 뭐냐면요, 헤어질 때 가장 슬픈 마음. 너는 뭐야? 제일 슬픈 거? 연애하긴 좋은데 결혼은 아닌 거. 이거랑 너랑 사귀었던 후회도.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지. 근데 차라리 사실 한 번도 너 좋아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객기 같고. 나만 볼게. 1번,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아. 2번, 주변에 새로운 사람 소개받아. 3번,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말할게. 사실 한 번도 너 좋아한 적 없어. 왜 만났어? 난 제일 슬픈해.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잡을 게 없잖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좋지 않다는데 어떻게 약간 매달릴 수 있을 만한 말을 하기 싫어. 나는 연애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러면 너도 별로야. 싫어하지 않네, 좋아하지 않아 이러면 그래? 언제부터 이럴 것 같아.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어?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다고 한다고? 천사다. 그냥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에게 감정이 없는데 나를 헤어지자고 못하느냐. 나는 그러면 이제 분노의 말을 다 쏟아내고 다 몰차단 해야지. 아, 근데 이거는 하지. 아 그래 고생했다. 근데 이만한 여자 없어. 할 말은 해야 한다. 그게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럼 너무 잘 먹었고요. 오늘 산행도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